자, 가설공사의 항목입니다. 항상 먼저 개요를 작성합니다. 개요는 가설 공사의 란. 이걸 작성해 주세요. 한번 쳐볼까요? 가설 공사는 건축물, 쌤, 다양하게 됩니다. 건축물 본체를 축조하는 본 공사에 대하여 이본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적인 시공 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가 끝나면 철거해야 되겠죠? 공사 중에는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가설물을 철거하여 다음 부분으로 설치, 이동하여 재전용, 즉 재사용이죠. 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 지금 개요는 이 질문에 정의를 쓰면 됩니다. 가설공사는 무엇이다? 그리고 유의할 사항들. 이게 서론이 됩니다. 이제 본론이죠. 가설 공사의 항목 또는 분류. 첫째, 공통 가설이죠. 공통 가설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필요한 가설물 또는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즉, 준비 작업과 각 공사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가설 공사입니다. 이 항목으로는 가설 울타리 다져볼게요. 가설 도로, 가설 건물, 현장 사무소죠. 그 다음에 공사용 급수, 동력, 대지 측량 및 정리, 시험 설비, 운반 관련된 거, 인접 건물 보양하는 것, 안전 방제 시설, 조명 설비, 배수 설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접 가설 공사는 개별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공사입니다. 두 번째, 각 동별로 산출하여 적용
하는 것입니다. 항목으로는 규준틀, 내 외부 비계 다리, 목매기, 가설 리프트, 콘크리트 다설 설비, 낙하물 방지막, 건축물 보양, 안전시설 등이 있겠죠. 자, 가설공사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크게 공통가설, 직접가설 이런 거 쓰면 잘 나옵니다. 입력이 나와요. 공통가설 뭐다? 시작, 마무리, 필요한 거.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개별 공사에 사용되는 거. 이 항목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가설 공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영상을 보면서 즐기세요.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